안녕하십니까. 여러분, 반갑습니다. 여러분, 이제 공부를 시작해서 이제 또그두 번째 강의를 또 이렇게 하게 됐네요. 여러분, 어떻게 처음 먹은 이런 마음 변하지 않고 열심히 잘하고 계시죠? 사람이 이제 조금 느슨해질 만도 이렇게 한데, 이런 때 한번 또 이렇게 바짝 조여서 열심히 공부하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아무튼요, 여러분들이 이제 그 직장도 생활하면서 이렇게 공부를 한다는 게 쉬운 게 아닌데, 여러분들이 또 열심히 하는 모습에 저도 힘을 얻어서 열심히 한번 강의를 해보겠습니다. 좋습니다. 시작을 하겠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어디까지 봤냐면, 전번 시간에 우리가 그 지난주에 관리 방법 결정까지를 봤죠. 그래서 그거를 이렇게 살짝 우리가 리뷰를 해보면, 사용 검사를 이렇게 받았대요. 사용 검사를 받았는데, 거기서도 쭉 오면서 입주를 해서, 여기서 입주일하고 사용 검사일하고 같다고 이렇게 본다면, 입주를 했어요. 입주를 해서 입주 애정자 과반수가 입주를 했대요. 과반수가 입주를 하면, 이 입주한 날, 우리가 과반수 입주를 해서, 당일날 하는 건 아니에요. 조금 지난 뒤에 사업 주체가 요구를 하겠죠. 사업 주체가 관리 방법 결정을 해달라. 결정 요구를 할 거예요. 그러면 요기가 관리 방법 결정 요구일이 될 거예요. 이 날로부터 3개월 이내에 우리가 이제 그 입주자 대표회의는, 입주민들은 입주자 대표회의를 구성해서 자치 관리를 할 것인지 위탁 관리를 할 것인지 결정을 해야 돼요. 그럼 여기에서 입주자 등이 입대일을 결정할 거예요. 입대일을 구성할 거예요. 입대 구성. 그래서 입대일 구성이 되면 우리는 자치 관리를 할 거야, 아니면 위탁 관리를 할 거야, 이렇게 결정을 하고요. 그러면 여기에서는 먼저 입대인은 의결을 한다고 그랬어요. 의결을 해서 어떻게 할 건지, 이렇게 위탁으로 할 건지 자치로 할 건지 결정을 해서, 위탁으로 할것 같으면 우리가 위탁 관리로 해서 주택 관리 업자를 위탁으로 결정을 해서, 이 결정은 어떻게 한다고요? 결정을 할 때에는 입주자 등의 과반수 찬성으로 이렇게 결정을 하죠. 그럼 위탁으로 결정이 났어요. 위탁으로 결정이 났으면 주택관리업자를 선정하겠죠. 업자 선정. 그리고 주택관리업자를 선정했다면, 우리가 이제 이 주택관리업자가 선정이 됐다고 어떻게 해요? 요 시장 등한테는 신고를 하고, 그 다음에 주택관리 사업주체한테는 통보를 해야 되겠죠? 그래서 신고, 시장 등에게 신고, 그리고 통보는 사업주체에. 그러면 통보를 받은 사업주체는 어떻게 해야 돼요? 여기에서 사업주체는 우리가 인계를 해줘야죠. 그래서 인계 인수를 해줘야 돼요. 우리가 대개는 인수 인계라고 얘기를 하지만, 사업주체가 인수를 받은 게 있어요, 없어요? 없죠. 여기서 창출이잖아. 그러니까 인수는 없어요. 그래서 여기에는 뭐라고 표현해? 인계 인수라고 표현을 하죠. 사업주체가 인계하고 그 새로운 관리주체가 인수를 받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인계 인수서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래서 인계 인수서를 통해서 어떻게 해요? 사업 주체가 관리 주체에게, 새로운 관리 주체에게 인계를 하죠. 그러면서 작성하는 것이 뭐라고 그랬어요? 인계 인수서라고 그랬어요. 이 인계 인수서를 작성하는데, 우리가
사업 주체에서 관리 주체로 이렇게 한다고 그랬어요. 그럼 이 인기 인수서를 할 때에는 꼭 창간을 해야 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건 필수적이에요. 응? 그러면 창간. 창간은 누가 해야 돼요? 이 예를 들어서 이 창간자가 없다면 인수인계를 할수 있겠나요? 못해요. 그러니까 창간자는 누군데? 그랬더니 입주자, 대표, 회장이 창간을 해야 돼요. 그리고 또 있어요. 누구예요? 이 동대표인 우리가 임원, 감사가 창간을 해야 돼요. 감사가 창간해서 이 감사 중 1인 이상이 창간이에요. 그러니까 이렇게 감사가 창간하고 회장이 창간해서 이걸 확인을 해야 돼요. 인수인계를 하는 거를. 그러면 사업 주체하고 관리 주체가 어떻게 해요? 도장을 딱딱 찍지요. 사업 주체가 도장을 찍고 관리 주체가 또 도장을 찍어요. 그래서 이렇게 해서 한 부씩 가져가는 거죠. 네? 그러면 이제 인수인계가 된 거죠. 그렇게 해서 된다. 이 창관은 그러니까 꼭 해야 된다는 것은 뭐예요? 강행규정이에요. 강행규정. 그래서 꼭 해야 된다. 그러니까 이거는 이렇게 되게 사업주체하고 관리주체가 인수인계 하는 것은 이건 딱한번 있잖아. 아파트가 생긴 이래로. 어? 그렇게 되고요. 주택관리업자가 바뀐다 그러면 그때는 되게 3년에 한 번이잖아요. 주택관리업자는 선정지침에 의해서 선정을 해서 우리가 계약을 하면 보통은 3년 계약해요. 또뭐 적게 하면 2년 계약도 하기는 하는데 보통 3년 계약하니까 3년에 한번 하는데 이렇게 창관을 못할 일이 없잖아요. 그래서 입대 회장하고 감사 1인 이상, 감사는 2인이니까 원래 입대위를 구성을 하면 그렇게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여기를 마저 아까 보던 거를 전 시간에 우리가 전주에 봤던 거를 이제 마저 봤어요. 그리고 나서 우리가 이렇게 가서 보시면 우리가 전번 주에 25페이지까지 이렇게 봤어요. 그래서 의무관리 대상의 공동주택 전환은 우리가 제일 마지막에 보기로 했으니까 그때 가서 보고 자치관리를 이렇게 보시면 되겠어요. 1번 자치관리를 이렇게 보시면요. 자치관리는 어떻게 자기가 자체적으로 관리를 한다는 거예요. 그러면 자치관리의 책임자는 누구예요? 자치관리가 2번. 여기에 책임자는 관리사무소장이죠? 그러니까 관리사무소장은 뭐예요? 여기서 관리주체죠. 관리주체 역할을 해요. 관리주체가 자치관리에서는 관리사무소장이다. 그러면 이 관리주체가 관리에 관한 모든 일을 책임을 지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주택관리업자가 없잖아요. 이탁관리가 아니니까. 그러니까 관리사무소장이 그 책임을 다 진다. 그래서 관리사무소장이 책임자죠. 이제 대표라고 보시면 돼요. 어떻게 보면. 그러면 의무관리 대상의 공동주택의 입주자 등이 공동주택을 자치관리할 것을 정한 경우에는 입주자 대표에는 관리 이관에 따른 요구가 있는 날로부터 6개월 이내에 공동주택의 관리사무소장을 자치관리기구의 대표자로 선임하고, 그러니까 자치관리의 대표자예요. 어? 그래서 여기서 대표자. 주택관리사무소장을 우리가 자치관리기구의 대표자로 선임하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술인력 및 장비를 갖춘 자치관리기구를 구성해야 한다. 그래서 이 기술인력하고 우리가 장비를 이제 갖춰야 되죠. 그래서 이 자치관리를 할 때는 장비가 뭐 여러 개 있을 필요는 없어요. 그래서 뭐 하나씩만 이렇게 딱딱 있으면 되고, 거기 원하는 게 기술 인력은 뭐 이제 그 관리사무소로 이렇게 채우는 인력들 있잖아요. 그 인력하고 그런 것들을 이제 얘기를 해요.
자치관리 기구의 구성 및 운영, 기술 인력 및 장비. 그래서 그거는 넘기면 이 박스에 이렇게 나와 있죠. 이렇게 보시면 그 별표는 기술 인력이 있고 장비가 있어요. 기술 인력으로는 뭐 이제 승강기 안전관리법 시행령에서 승강기 자체 검사 자격을 갖추고 있는 사람 1명 이상이 있어야 되고, 그 다음에 나를 보시면 이제 뭐 전기사업법, 고압가스 안전관리법 등에 따라서 법령에 따라서 갖춰야 할 기준 인원 이상의 기술자가 상주하고 있으면 돼요. 장비로서는 비상용 급수 펌프 뭐 5마력 이상 이런 거 필요 없습니다. 이거 전문적으로 관리하는 주택관리업자는 그런 게 있는데, 이게 이제 자치관리이기 때문에 한 아파트 내에서만 쓰기 때문에 이런 게 있으면 된다 그런 식이에요. 그러니까 한 대만 있으면 돼요. 한 대 이상. 그리고 그 아래를 보시면요, 비고가 있습니다. 비고. 관리사무소장과 기술인력 상호간에 겸직을 할 수 없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관리사무소장과 기술인력 상호간에 겸직을 할 수가 없다라는 것은 그 나번에 있는 그런 기술인력 있죠. 기술인력 중에서 가번, 나번에 있는 그런 기술인력과는 관리사무소장이 겸호를 하면 안 된다고. 그래서 그게 이제 의무관리단지에서 겸직할 수 없다 이런 거죠. 그 다음에 2번의 나를 보세요. 해당 법령에서 국가기술자격을 취직하지 않아도 선임할 수 있는 기술인력 상호간의 겸직관리사무소장과. 여기에서 예를 들어서 자격증이 필요 없는 것은 관리사무소장도 겸직을 할 수도 있다 이런 얘기예요. 그런데 이렇게 자격증을 필요로 하는 그런 기술인력이 들어가야 되는 데는 겸직을 하면 안 된다. 그래서 그 뒤에 나온 게 이거잖아요. 기술인력 상호간에는 겸직할 수 없다. 그래서 이것도 잘 기억을 하셔야 됩니다. 감독이 있어요. 감독은 자치관리기구는 입시자 대표회의의 감독을 받는다. 여기에서 왜 그러냐면 소장이 이제 대표자니까 누가 컨트롤을 할 사람이 필요하잖아요. 그러니까 입시자 대표회의가 감독이 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어요. 관리사무소장의 선임 방법은, 자치관리기구의 관리사무소장은 입시자 대표회의 입주자 대표의 구성원으로 정한 정원을 말하며, 해당 입주자 대표 구성원의 3분의 2 이상이 선출되었을 때 그 선출된 인원을 말한다. 과반수의 찬성으로 선임한다. 그러니까 이 관리사무소장은 자치관리에서 입대위가 구성이 돼야 돼요. 입대위가 구성이 돼야 되는데, 구성은 어떻게 따지는 거예요? 이 구성 인원은 어디 있어요? 입대위 구성 인원. 이 인원은 관리 규약이 있단 말이에요. 관리 규약에서 우리가 동이 7개 동이 있다. 7개 동이 있어요. 그러면 각 동에 1명씩. 그러면 1명씩이면 동대표가 몇 명 되겠어요? 7명 되겠죠. 한 동에 한 명씩. 그래서 7명. 7명을 이렇게 구성을 해야 되는데, 여기 입대위 구성 공고를 냈는데 안 모여. 안 모이면 어떻게 해야 돼요? 우리가 3분의 2 이상이 나오면 구성이 된 걸로 볼 수가 있다 이 말이죠. 그러면 3분의 2가 안 나오면, 이 3분의 2가 안 나오면 계속 공고를 해야 돼요. 그래서 3분의 2가 될 때까지. 그리고 다 차면 좋은데 다 안 차면, 그리고 3분의 2가 되려면 몇 명은 모여야 돼요? 5명 이상은 돼야 되죠. 그래야 이게 지금 요 3분의 2 이상이 되잖아요. 그러면 우리가 3분의 2 이상 5명이 나왔다고 그래요. 입대위를 5명으로 구성을 했어요. 3분의 2 이상 구성을 했으면 이 5명 중에서 과반수 이상이 찬성을 해야 되니까 몇 명 이상이 찬성을 해야 돼요? 3명 이상이 찬성하면 관리사무소장을 우리가 임명할 수 있다라는 거죠. 그렇게 해서 관리사무소장을 입대위가 임명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과반수 이상의 찬성으로 선임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 4번을 보시면요, 양가로 4번이요, 관리사무소장 선임기한. 입주자 대표회의는 제3항에 따라 선임된 관리사무소장이 해임되거나 그 밖의 사유로 결혼이 되었을 때는 그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새로운 관리사무소장을 선임하여야 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네요. 겸직근지가 있습니다. 입주자 대표의 구성원은 자치관리기구의 직원을 겸할 수 없다. 이렇게 돼 있죠. 이탁관리에서 자치관리로 전환. 주택관리업자에게 이탁관리하다가 자치관리로 방법을 변경하는 경우 입주자 대표에 있는 그 이탁관리의 종료일까지 자치관리기구를 구성해야 한다. 그러니까 우리가 그래서 이탁관리를 하고 있었어요. 관리를 이렇게 하고 있었는데 이 자치관리로 이렇게 갔다. 로 갔다면 우리가 이거를 뭐라고 그랬어요? 자치관리 기구를 구성해야 된대요. 이 기구라는 건 뭐였어요? 기술인력하고 장비였죠. 장비를 갖춰야 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이탁관리를 보실 수가 있네요. 이탁관리를 보시면 주택관리업자 선정을 해야 돼요. 그래서 주택관리업자 선정을 할 때에는 어떻게 해요? 전자입찰에 의해서 이렇게 하면 되겠죠. 그래서 이탁관리가 있어요. 이탁관리는 우리가 3번이네요. 3번이고요. 페이지는 2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27페이지. 이탁관리를 이렇게 한다고 하면 우리가 주택관리업자를 선정해야 돼요. 업자를 선정하고 이 주택관리업자는 어떻게 선정을 합니까? 우리가 전자입찰을 해요. 그러면 전자입찰은 해야 하는데 이 전자입찰은 어디예요? 우리가 K아파트라고 하는 데 하고 있죠? 여기에 이제 K아파트라는 데 우리가 이렇게 넣어요. 그러면 이거는 뭐라고 그래요? 공동주택관리정보시스템이라고 해요. 그래서 여러분이 이 K아파트를 공동주택관리정보시스템이라는 것을 또 여러분이 이렇게 딱 기억을 하셔야 되고 우리가 주관식으로 나온다고 하면 쓸 수도 있어야 돼요. 이렇게 보시면 되겠다. 그러면 우리가 이제 적격심사제나 뭐 최저가 입찰이나 뭐 이런 걸로 해서 우리가 이탁관리업자 선정을 하게 됩니다. 그러면 이제 그 주택관리업자를 우리가 어떤 거에 따라서 선정을 합니까? 선정지침이에요. 아까 얘기한 대로 주택관리업자 선정지침이 있는데 이 선정지침은 누가 만들어 놓습니까? 국토교통부 장관이 이 지침을 만들어놔요. 그러면 이 지침대로 이렇게 사업자 선정을 해야 돼요. 그래서 이 선정을 이렇게 한다고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 입찰의 방법이 있습니다. 입찰의 방법에서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식이라고 하면 단 각호를 말한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경쟁 입찰이 있고 수의 계약이 있어요. 그러면 뭐 이제 이 수의 계약을 한번 봐보시죠. 우리가 그 경쟁 입찰에도 불구하고 일항에도 불구하고 계약 기간이 끝난 주택관리업자를 수의계약 방법으로 다시 관리주체로 선정하려는 경우에는 당 항목의 요건을 모두 갖출 것 그랬어요. 관리계약으로 정하는 절차에 따라 입주자 등의 의견을 청취한 결과 전체 입주자 등의 10분의 1 이상이 서면으로 이의를 제기하지 않을 것. 이 사람이 관리를 했는데 관리를 된땅 못했어요. 그렇게 얘기를 하면서 입주자 등이 10분의 1 이상
우리 연설을 해서 제출을 하면 우리가 수의계약을 할 수가 없어요. 이 이상이 제기하지 아니할 것. 그러면 우리가 이제 수의계약도 가능할 수도 있다 이런 얘기예요. 그리고 또 한 가지 더 우리가 보시면 감옥의 요건이 충족된 이후 입주자 대표의 구성원이 3분의 2 이상이 찬성하면 돼. 여기에서 중요한 것은 이제 입주자 대표회의가 찬성하면 재계약을 할 수 있어요. 그래서 이런 방법으로 주택관리업자가 정해줄 수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어요. 그리고요. 우리가 창관이 있어요. 창관은 입주자 대표의 감사가 입찰과정 창관을 원하는 경우에는 창관할 수 있도록 할 것. 있도록 한다는 것은 창관할 수도 있고 아니 그 창관을 안 해도 상관이 없어요. 그런데 아까 창관을 꼭 해야 되는 것은 어느 때라고요? 요거. 요거는 어떤 거였어요? 우리가 관리 주체하고 저 사업 주체하고 인수인계서를 작성할 때. 그리고 우리가 이제 입찰 과정이 아니고요. 여기에서 또 사업 주체가 아니라 기존의 관리 주체하고 또 새로운 관리 주체와 이렇게 인수인계서, 인계인수서를 새로운 관리 주체에게 이렇게 넘길 때에도 이렇게 창관을 꼭 해야 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어요. 입찰 참가에 제한이 있어요. 그 위에 계약기간. 계약기간은 장기선 계획의 조정 주기를 고려할 것. 여기서 보시면 장기선 조정 계획의 계획을 고려하라고 그랬는데 장기선 계획은요. 장기선 계획이라는 것은 얼마만에 조정할 수가 있어요? 우리가 3년마다 조정이 가능해요. 3년마다 조정이 가능. 그런데 조정하기 전에 뭐를 하래요? 검토를 꼭 거치래요. 그러니까 검토는 3년마다 실시를 꼭 해야 돼요. 실시를. 검토한 결과 우리가 조정을 해야 되겠다. 그러면 3년마다 이렇게 조정을 하면 돼요. 그런데 보니까 이 조정의 주체가 누구예요? 누가 조정을 해야 된다는 거야? 그러면 관리 주체가 조정을 하고 관리 주체만 하느냐? 아니야. 입주자 대표회의도 해야 돼. 입대위도 할 수가 있어요. 관리 주체도 할 수가 있고. 그러면 입대위가 할 수가 있다라는 것은 우리가 입대위는 왜 이걸 두었어요? 우리가 그 적은 아파트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관리 주체가 없을 수도 있단 말이에요. 그럼 입대위가 해야죠. 응? 그래서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뭐 30세대 아파트 세대수가 그러면 아파트는 맞는데 이 관리 주체가 없어. 그러면 입대위가 그런 때에는 장기선 계획을 우리가 조정하거나 검토를 해야 된다 이런 뜻이에요. 그래서 이렇게 해야 되고 그럼 검토를 이렇게 해서 3년마다 이렇게 검토를 실시했는데 3 우리가 3년 전에 조정을 하고 싶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돼요? 3년 전에 조정을 할 때에는 어떻게 입주자 등의 이 아니라 입주자의 입주자 여기는 소유주예요. 소유주. 소유주만 해당돼요. 이 입주자 과반수 찬성에 의해서
찬성을 하면 우리가 3년 전에도 조정을 할 수가 있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장기선 충당금을 쓰려면 장기선 충당금은 항상 어디에 이렇게 되어 있어야 돼? 계획이. 장기선 계획에 계획이 있는 것만 써야 돼요. 어? 그러니까 장기선 계획에 있는 것만 써야 되는데 우리가 갑자기 장기선 계획을 돈을 쓸 일이 생겨서 그랬을 때는 이렇게 장기선 계획을 조정을 해야 된단 말이에요. 3년 전에. 그러고 난 뒤에 사용을 할 수 있다. 이런 얘기예요. 함부로 쓰지 못하고 항상 입주자가 거기에 장기선 충당금 요 금액에 대해서 주인이기 때문에 주인한테 허가를 받고 써야 된다. 그런 뜻이에요. 입찰 참가에 제한이 있습니다. 입주자 등은 기존 주택관리업자의 관리 서비스가 만족스럽지 못한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새로운 주택관리업자 선정을 위한 입찰에서 기존 주택관리업자의 참가를 제한하도록 입주자 대표회의에 요구할 수 있다. 이 경우 입주자 대표회의는 그 요구에 따라야 한다. 서면 요구가 있어요. 입주자 대표회의 새로운 관리 주택관리업자 선정을 위한 입찰에서 기존 주택관리업자의 참가를 제한하도록 입주자 대표회의에 요구하려면 전체 입주자 등 과반수의 서면 동의가 있어야 한다. 그리고 공동관리와 구분관리가 이렇게 나왔네요. 그러면 우리가 공동관리는 무엇이고 구분관리는 무엇이냐? 그럼 이런 거예요. 공동관리가 있고요. 이렇게 구분관리가 있어요. 그러면 이렇게 단지가 이렇게 있어요. 단지가 있는데 이거 뭐 여기가 A단지, 여기가 B단지 이렇게 있어요. 근데 여기는 예를 들어서 뭐 400세대, 여기는 뭐 500세대 이렇게 돼요. 그러면 여기에서 여기 입주자 대표이나 이렇게 입주민들이 이렇게 봤을 때 공동관리를 하면 여기는 색탁 이렇게 하나로 딱 주어져서 비용도 적게 들고 좋겠네. 그리고 여기에서 우리는 커뮤니티가 좀 적어요. 세대수가 적다 보니까. 그러니까 여기는 이 아파트는 독서실을 잘 만들어 놨어요. 그리고 이 아파트는 이 예를 들어서 커뮤니티 그래서 헬스장 같은 걸 잘 만들어 놨어요. 그런데 이 B 아파트에서 이 독서실을 사용을 못 해. 또 A 아파트에서는 이 커뮤니티 사용을 못 해. 헬스장을. 그러니까 공동관리를 이렇게 해서 하나로 묶어서 우리가 900세대 관리를 하면서 그러면 관리비도 절약되고 이런 이용도도 높이고 그럴 수 있으니까 우리 공동관리를 하자. 그러면 공동관리가 가능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입대위에서 먼저 의결을 해서 해당 동에 동의를 얻어요. 그러면 공동관리가 가능해져요. 그러면 그거를 우리가 여기서 법으로 이렇게 그 예시를 해놨단 말이에요. 그럼 여기 공동관리하고 구분관리를 한번 봐보자고요. 동의가 있어요. 입주자 대표회의는 해당 공동주택의 관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인접한 공동주택 단지와 공동으로 관리하거나 500세대 이상의 단위로 나누어 관리할 수 있다. 그러니까 500세대 이상으로 나눈다는 것은 구분관리고 우리가 공동으로 관리하는 것은 공동관리죠. 2번을 보시면 입주자 대표회의는 공동주택관리법령 공동주택을 공동으로 관리하거나 구분관리하려고 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호 사항을 입주자 등에 통지하고 입주자 등의 서면 동의를 받아야 한다. 그러면 우리가 서면 동의를 어떤 내용을 알려주고 받아야 될 것인지 보시면 돼요. 공동관리 또는 구분관리의 필요성, 공동관리 또는 구분관리의 범위, 공동관리 또는 구분관리를 하는 경우 입주자 등이 부담해야 하는 비용 변동의 추정치, 그 밖에 관리 규약으로 정하는 사항.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우리가 공동 관리를 함으로써 세이브되는 그런 관리비 또 늘어나는 영역도 있을 수도 있겠죠. 그러면 그런 것들을 적어서 서면 동의를 받아야 돼요. 서면 동의는 어떻게 받느냐 그랬더니 단지별로 입지자 등의 과반수 이상 서면 동의를 받으면 된대요. 단지별로 이렇게 하려면 단지별로 입지자 등 과반수 서면 동의 서면 동의를 받으면 된다. 그러면 입지자 등의 과반수 이상 서면 동의를 받으면 공동 관리가 가능해요. 그러면 우리가 이제 여기는 또 구분 관리를 한번 봐봐요. 이렇게 있는데 얘가 A단지, 여기가 B단지가 이렇게 있어요. B단지가. 그러면 이 A단지는 세대수가 얼마나 되냐 그랬더니 여기는 예를 들어서 이게 이렇게 A, B 이렇게 나누려고 해요. 나누려고. 하나의 단지야. 지금 하나의 단지인데 이 하나의 단지가 세대수가 얼마나 되냐면 1900세대예요. 그럼 이거를 나누려고 해요. 그러면 여기는 900. 여기는 1000세대. 그래도 우리가 여기처럼 뭐 다 0이라 할 게 다 있어. 이 900세대 대해. 그러니까 여기를 뭐 갈라내도 전혀 부담이 없고 오히려 여기에서 이 A쪽에서 B쪽하고 서로 트러블이 많아. 그래서 여기에서 너무나 이 독서실도 여기 커뮤니티가 적은데 이쪽으로 많이 오고 이쪽은 독서실이 또 적은데 이쪽에서 이 많이 와서 사용을 해서 우리는 여기는 독서실만 이용해도 우리는 충분해 이렇게 생각하고 여기는 우리는 헬스장만 이용해도 충분해 우리는 공부하는 사람이 적거든 그러면서 이렇게 딱 해서 그러면 여기를 가르면 더 좋겠네 그래서 구분관리를 하는 거예요. 구분관리를 할 때에는 이쪽도 500세대 이상 이쪽도 500세대 이상으로 이렇게 구분관리를 해라 이런 거예요. 그러니까 봤더니 충족하네 그러면 이 여기에서 해당 동의 입주민 등 과반수 찬성을 얻으면 돼요. 입대위가 먼저 의결을 하고 해당 동에서 입주민 등 과반수 이상의 찬성을 얻으면 구분 관리가 가능하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공동 관리에서 공동관리는 어떻게 되냐면 1800세대를 넘으면 안 돼요. 다 합해서. 그런데 공동관리는 우리가 보시면 여기서 보면 공동관리의 기준을 한번 보시면요. 공동관리는 단지별로 입자 등의 과반수 서면 동의를 받은 경우로서 국토교통부령이 정하는 기준에 적합한 경우면 해당한다. 범위 국토교통부로 정하는 기준이란 단 각호의 기준을 말한다. 그러니까 여기서 1500세대 이하일 것. 거기가 1800세대가 아니라 1500세대 이하여야 하네요. 총세대수가 1500세대 이하일 것. 그리고 의무관리 대상의 공동주택 단지와 인접한 300세대 미만. 여기에 그러니까 여기를 보시면 여기는 공동관리는 다 합하면 1500세대 이상이 이제 그 이상이 되면 안 되고 1500세대를 초과하면 안 되고 여기에서 이런 세대수가 있어. 그런데 꼭 이게 단서가 붙으면 이게 또 틀려져요. 단 1500세대 이상이 되면 안 되지만 여기가 이런 세대가 있어요. 200세대짜리 요것도 포함시키고 싶어. 그러면 이렇게 포함을 시키면 1500세대를 넘어가잖아. 그래도 가능하다. 그런데 이게 또 250세대짜리도 있고 300세대짜리도 있고 뭐 또 250세대 이런 식으로 있어도 이걸 다 포함시켜서 이렇게 할 수도 있다. 짜투리로 있는 이런 아파트를 이렇게 포함시켜서 하면 1500세대를 넘어갈 수도 있는데 이렇게 작은 단지들을 한 것은
허용한다 이런 거예요. 그래서 300세대 미만 단지를 통합 공동 관리하는 것은 허용한다 이런 뜻이에요. 이 부분을 우리가 이렇게 보시면 되겠다. 그래서 이 조항까지 여러분이 잘 정리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결정통보. 입주자 대표회의는 법 제8조 1항에 따라 공동주택을 공동관리하거나 구분관리할 것을 결정한 경우에는 지체 없이 그 내용을 시장 등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네요. 그러니까 특별자치시장, 특별자치도지사, 시장, 군수, 구청장 이거를 줄여서 우리가 뭐라고 얘기할 수 있냐면 시장, 군수, 구청장이라고 하고 또 더 줄이면 시장 등이라고 말할 수도 있어요. 그런데 이제 법에서는 여러분들이 시장, 군수, 구청장까지 줄여서 쓰면 허용이 돼요. 그러니까 저는 이제 강의상 뭐 시장 등이라고 이렇게 표현도 할 수도 있지만 시장 등이라고 한다면 시장, 군수, 구청장 이렇게 여러분은 알아들으시면 된다. 여기까지 강의를 하고요. 잠시 쉬었다가 이어서 하겠습니다.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